와, 일로도 내려갈 수가 있구나. 뭐? 장난 아닌데? 와, 이 밑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천길 낭떠러지. 와, 엄청 바람 세다. 와, 여기 밑에 뭐 동물도 있고 그래.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제가 늘 그렇듯이 주말에는 지구가 멸망을 한다고 해도 이 루트를 지키는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브라더 사다케 회원은 두 명밖에 없습니다. 저 형하고 저밖에 없는데 함께 산에 왔습니다. 저 형이 산을 이제 6개월 정도 같이 다니다 보니까 체력이 일취월장해가지고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녀. 이게 몸이 정상화되는 게요, 제가 등산을 해보니까 이 먹는 거를 좀 조절하고 하면은요, 6개월 정도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일주일에 한 번씩 산을 가는 겁니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제가 올라온 산은요, 불곡산이라고 해서 지지난주 2주 전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뒤편에 있는 불암산을 갔었고요. 오늘은 경기도 북부에 있는 불곡산에 왔습니다. 불곡산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정상에 다 왔는데요. 저렇게 정상을 보시면 태극기가 펄럭입니다. 오늘은 뭐 캠트레일도 보이지 않고 날씨는 굉장히 맑고요. 하늘은 푸릅니다. 자, 줌업을 하면 저렇게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는 곳이 바로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리 보시면 말입니다. 높이 있는 하늘은 굉장히 푸르고 맑은데요, 날씨가. 그 밑에 우리가 살고 있는 2km, 3km 높이, 2000m에서 3000m 사이에 대기층, 공기층은 굉장히 그 스모그 현상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뭐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자료를 모으고 기사도 쓰고 합니다만 그냥 모든 거를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저나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 세대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모으고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려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저는 그러면 정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보이는 저 봉우리가 뭐죠? 향로봉인가? 저게 뭐 임꺽정봉인가? 이 불곡산 같은 경우에는 이 임꺽정과 관련된 이야기들 설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뭐 임꺽정이 이제 활동했던 지역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기 보이는 저톡 튀어나오는 저 봉우리가 바로 임꺽정봉이고 높이는 449m입니다. 불곡산은 기본적으로 이게 바위산이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 양주시 전체가 들어옵니다. 멀리 보이는 산이 이제 북한산 도봉산 자락이고요. 지금은 이제 날씨가 맑긴 한데 이 멀리 원거리 시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가 수락산, 불암산, 지난주에 갔었죠. 롯데월드 타워, 사패산, 북한산, 흥복산, 일영봉, 호명산, 최우봉, 한강봉, 앵무봉, 음봉산, 팔일봉, 노화산. 그리고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임꺽정봉입니다. 이렇게 멀리 보면 이 산들이 전부 경기도 북부에 있는 산들이죠. 산 자락은 굉장히 여기 불곡산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경치도 좋습니다. 이 산이 아주 이쁜 산이에요. 그리고 저쪽 반대편 쪽은 이제 옆에 찬조 출연한 사람은 이제 저희 형이고요. 예, 계속해서 가던 길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정상까지 가파른 계단을 올라갑니다. 이 계단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조용히 올라가는 영상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등산 6개월 하고 나더니 날아다니는 저희 형의 뒷모습입니다. 가, 이쪽으로 계속 가. 여기가 오늘 정상은 이게 500m급 산인데 추우니까 아까 물이 얼었어요, 보니까. 그지? 아, 이제 정상에 다 왔습니다. 태극기와 폴로이었고, 멸공 자유통일의 그날까지. 정상에 올라와서 360도 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입니다. 어느 산을 가든지 이 태극기 세워놓은 건 되게 잘한 것 같습니다.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태극기가 펄럭이네. 와, 오, 저쪽이 이제 북쪽인데 계속 가면 이제 북한 나오는 거고요. 개성이 나오겠죠. 예, 포천, 동두천, 연천 해서 이제 북한으로 가는 겁니다. 아, 저희가 바로 상봉 가보죠. 거기 정상이었나? 그치, 도정부 정상이지. 실례합니다. 야, 와, 상봉. 여기가 470m야, 그지? 와, 일로도 내려갈 수가 있구나. 뭐? 장난 아닌데? 와, 이 밑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천길 낭떠러지. 와, 엄청 바람 세다. 와, 여기 밑에 뭐 동물도 있고 그래. 오, 여기 짱 박혀 있으면 따뜻하겠는데. 야. 자, 여기서 이제 360도 뷰를 보여드렸습니다. 와, 저 바위는 이제, 언젠가는 이제 떨어지니까 낙석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철근으로 이렇게 받쳐주고 있네요. 야, 경치 좋다. 야, 오늘 날씨 좋습니다. 와, 멋있다. 우와. 야, 오늘 날씨가 그래도 좋으니까 끝내주는데? 야, 다 보여, 다 보여. 바로 이제 저쪽, 임꺽정봉 방향으로 해서 이제 밥 먹으러 갈 겁니다. 아, 예, 여기가 이제 암릉지대를 지나서 해발 431m 상투봉을 왔습니다. 요 상투봉을 오기 전에 여기 막 그 너덜지대처럼 되어 있죠? 바위들이 막 산재해 있습니다. 조그만 바위들이요. 이게, 고구려 백제 신라, 즉 삼국시대 때 고구려 사람들이 여기다 이제 보루를 쳤었습니다. 보루는 일종의 그 군대를 치면 작은 그 포스트라고 할 수 있죠. 관측소입니다. 그래서 이 제7보루, 7번째 보루로 고구려 시대의 그 유적인데, 굉장히 오래된 유적입니다. 이 위에까지 와서 사람들이 관측을 했던 것이죠. 여기가 삼국시대 때는 이제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가 건너왔던 정상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형의 뒷모습.
이 정상에도 여기 상투봉에도 소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예쁘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암릉지대에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양 옆은 그냥 한 길, 천길랑 떨어집니다. 이야. 야, 넘어가면 갑니다. 가 옆에도 그냥 낭떠러지. 저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임꺽정봉입니다. 저쪽으로 가려면 좀 위험한 길이 계속 있어 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경치 좋다. 죽이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이 길을 따라가면 암릉지대 리치 등반을 해 가지고 임꺽정봉까지 가는 건데, 오늘은 배가 고파서 정상은 여기까지만 밟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엄청 셉니다. 바람이 엄청 세요. 와.